유빌라테 TV 우리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유빌라테 TV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유빌라테 성가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을 찬양하실 때 좋음이 이만큼이라도 되기 위해서 이론적인 것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곡의 형식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곡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된 동기들을 배치하는 이런 방법들을 볼 수도 있고, 화성과 비화성음 구조들을 살펴볼 때도 있게 될 텐데, 각 곡마다 약간의 설명을 붙이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 함께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지휘자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찬양이 조금 더 기쁨이 될수 있는 이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왜 안녕히 계세요는 왜 쓰고? 실제적으로 유빌라테 찬양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론적인 베이스를 약간 보여드리면 실제 찬양에서 조금 더 탄탄해지고 우리가 정교하게, 공교하게 드려지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형식, 구조, 화성, 그리고 기타 작곡가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약간이라도 우리 이론 배웠던 것들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